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21학년도 경찰대 1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문제는 함수 y는 2의 x승 마이너 루트의 그래프 위의 점 p를 지나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할 거예요. 이제 자연수 n에 대하여 지금 pq의 길이가 n일 때 p의 x좌표를 an, 그래서 그것을 n을 1부터 6항까지 다 더했을 때 그것의 무슨 부분? 정수 부분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일단 항상 이렇게 글만 읽어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좀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항상 그래프를 그려놓는 게 좋겠죠. 일단은 지수함수 좀 그려보고 시작할게요. 자, 지수함수는 어떻게 돼요? 점근선이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고요. 맞죠? 점근선이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여기다가 0을 집어넣은 1마 루트 2가 음수가 되는 이러한 지수함수가 있는 거죠. 그래놓고 여기 위에 뭐가 있어요? p가 있고요. p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맞죠? 그랬을 때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 되는. 맞죠? 그랬을 때 그것이 x축과 만나는 점을 여기를 q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문제는 뭐밖에 나와 있잖아요. 요거 길이가 n일 때점 p의 x좌표를 an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얼마다? an이 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거를 구하래요. 이럴 때. 됐죠?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일단은 여기에 좌표를 구하셔야 돼요. 요거 푸는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항상 주목해야 할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이 대각선 길이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짓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 마찬가지 수선의 발을 좀 내려주면 요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여기에 45도가 되면서 해당하는 얘가 직각 이등변이 돼요. 즉, 길이비가 1대1 대 루트 2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대1 대 루트 2니까 여기 길이는 루트 2로 나눠서 루트 2분의 1 n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당하는 요것의 x 좌표라는 것은 q 좌표에 루트 2분의 n을 빼준 좌표가 되겠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q를 먼저 구합시다. q는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일단은 요 점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요거의 좌표는 y 좌표는 이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2의 an승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고요.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게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an 그리고 더하기 2의 an승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다. 누가 0이다? y가 0이 되겠죠. 따라서 y에다가 0을 집어넣고요. x를 좀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면은 루트 2에다가 마이너스 2의 an승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곱해야겠네. 또 이렇게 되겠고 그게 x 마이너스 an. 그러면 x는 여기다 x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2의 an승 더하기 an이 되겠다. 됐죠? 그러면 자 보세요. 얘가 지금 요 q의 x좌표고요. 요거의 an은 여기에다가 얼마를 뺀 거다? 루트 2분의 1의 n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an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다가 루트 2분의 n을 뺀 거다. 즉 여기에다가 뺄게요. 즉 여기에서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2의 an승 더하기 an에다가 뭘뺀 거라고요? 루트 2분의 1 n을 뺀 거. 그렇게 해서 an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어떻게 했다? 얘의 길이가 n인데 지금 요 길이가 마이너스 45니까 1대 루트 2가 되니까 요 길이가 루트 2분의 n이라는 걸 아니까. 됐죠? 우리는 어떻게 한다? 요거의 x 좌표를 구해서 거기다 얼마를 루트 2분의 n을 빼면은 그것에 해당하는 요 an이랑 같아지겠다. 그래서 좌표 구해서 얘를 뺀 거죠. 그게 an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 오케이. an이 또 지워집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얘를 넘기고 얘 넘겨서 우리 정리만 딱 해보자. 2의 an승은 저 넘기면요. 루트 2 더하기 루트 2분의 1 n이 되겠고요. an이 필요했죠? an은 로그 2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2분의 1 n이 되겠다. 됐죠? 그래서 an의 일반항을 구했습니다. 이제 우리 뭐할 거냐면, 그렇죠. 얘를 시그마를 좀 씌워봅시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시그마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시그마 n은 얼마부터 1부터 6항까지 로그 2에 루트 2 더하기 2분의 1. 이걸 좀 유리할 좀 하는 게 낫겠죠. 2분의 루트 2 n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계산하려고 봤더니 요 좀 계산을 좀 잘 보면 요 루트 2도 좀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도 루트 2를 좀 빼서 묶어주고요. 1 더하기 2분의 n이 되겠고요. 계산하려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요쪽은 그냥 통분합시다. 2분의 2 더하기 n이 되겠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또 보자. 여기가 지금 루트 2에 여기 로그 2가 있는 거니까 얘와 얘는 2분의 1이 돼요. 즉 2분의 1 더하기 이제 이렇게 정리. 로그 2에 2분의 2 더하기 n이라고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시그마를 계산합시다. 이렇게 시그마 됐죠. 그러면 결과 어떻게 되냐. 여기가 2분의 1이 지금 몇 개가 있는 거냐면 6개가 있으니까 여기가 총 3개가 되겠고 실제로 여기에는 이제 1부터 집어넣은 것을 쭉쭉쭉 곱할 거니까 자 보세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분의 3 그리고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4 그거를 로그니까 전부 다 곱하겠죠. 그래서 로그 2에 여기가 곱하기가 돼요. 쭉 쓰면. 그러면 여기가 2는 계속 있으니까 2가 6번 곱하는 게 6승에다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3이죠. 3 곱하기 2를 집어넣으면 4 5 6 7 8이 되겠죠. 6개를 써줘라. 그래서 얘가 시그마 값이 돼요. 얘 정수 부분 구하기 위해서는 얘 근사 값을 좀 찾기 위해서 여기를 또 한번 계산해야 됩니다. 즉 봅시다. 얘가 2의 3제곱 얘가 2의 제곱. 2의 총 5승이죠. 그럼 얘 지워져서 2 하나만 남고요. 얘가 지워져서 3이 되겠죠. 그럼 남는 숫자는 뭐가 돼요? 7, 3, 5, 3만 남아요. 써보면 3 더하기 로그에 2에다가 남는 숫자 3, 5, 3, 7이죠.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요게 15 곱하기 21이 돼서 15 곱하기 21이니까 5, 1은 5, 1, 5, 22, 315다. 됐죠? 315가 되겠다. 자, 그러면 얘 근사값만 찾으면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2의 거듭제곱에서 이 로그 2의 315는 얼마보다는 크냐면 로그 2의 256, 2의 8승보다는 크겠죠. 256. 하지만 뭐보다는 작아요? 로그 2의 2의 9승인 512보다는 작기 때문에 얘가 대략 얼마가 되냐면 8점 얼마 얼마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3 더하기 8점 얼마 얼마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은 11점 얼마 얼마가 돼서 해당하는 우리 무슨 부분? 정수 부분은 얼마가 되겠다? 11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우리 만족하는 데 얼마? 11.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